안녕하세요, 부조라이드입니다. 네, 오늘의 레이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한 50명 정도고요. 또 제가 지금 리그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고 같은 팀의 샘이 3위라서 샘을 위해서 2위를 올리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희생을 하면서 샘의 포인트를 확보하는 식으로 레이스를 하려고 했고요. 또 오늘은 또 다양한 팀이 많이 나와가지고 팀 간의 견제도 재미있고 서로 재밌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시작하자마자 두 명이 나왔고요. 지금 앞에는 그 두 명을 쫓기 위해서 나오는 비에예요. 제가 나서서 지금 이어주고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간 두 명은 지금 시야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니까 헐레벌떡 파운트가 견제를 나오죠. 파운트는 지금 제가 에이스인지 세미 에이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를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마다 견제를 하는 선수를 이제 붙이고요. 저는 뒤에 세미 이제 붙은 것도 확인을 하고서 제가 도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앞에서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테를 넘기는 타이밍을 공략하는 파운트죠. 치사해 보이긴 하지만 뭐 당연한 움직임이에요. 이건 레이스고 그룹라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로테를 넘기는 가장 취약한 타이밍에 이렇게 어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두 번째 도움 선수인 벤이 바로 나갔고요. 앞에 지금 또 뒤에 보시면 샘은 흰색 헬멧인데 다리를 아끼고 좋은 자질을 차지해서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바로 앞은 조라는 선수인데 이제 내년부터 저희 팀으로 스카웃이 돼서 이제 내년부터는 영상에서 많이 보이도록 하겠고요. 아우디가 오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꽤 많은 선수들이 나오기도 했고 잘 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무한 어택을 하고 또 팀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명 어택하면 다른 팀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온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하지만 가장 많은 건 파운트였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그 다음에 저희 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 아우디, 3번 아우디 포지션이 있는데 3번이 바로 어택을 하면 2번이 이걸 쫓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또 혼자 나가는 건 또 별로 좋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혼자 고생하게 두자라고 지금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죠.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팩에 관리되는 건 무조건 손해예요. 이제 팩에서 무질서하게 어택 나오고 이러면 또 몰라도 직접으로 가면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놔주고 있는 상태죠. 뒤 펠로톤 상황도 체크하고 샘 위치도 파악하고 하면서 뒤에 지금 보시면은 제 바로 뒤에가 지금 아우디인데 팀원이 지금 관리당하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경기는 계속 무난하게 BAC도 방어 이런 게 이어지다가 이제 딸랑딸랑 저 소리가 이제 프림랩이 시작한 겁니다. 샘이 지금 제 뒤에서 아끼면서 다리를 아끼면서 보호받고 있고요. 현재 지금 왼쪽에 앞쪽에 한 명 어택한 게 보이고요. 관리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제 샘을 데리고 앞쪽으로 나가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샘이 제 뒤에 있는 게 더 완벽한데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못 참더라고요. 저한테 붙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앞쪽으로 나가주고 있고요. 뒷자리 싸움도 꽤나 치열하죠. 아우디랑 같이 이제 제 뒷자리를 싸우고 있고요. 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이제 바로 발사를 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막 1400, 500 내는 게 아니라 한 1000 정도를 유지를 해주면서 샘이 이제 잘 따라올 수 있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에 샘이 발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도움 선수 역할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다시 빠지고 샘은 쉬고요. 이제 저는 이제 직후 나올 수 있는 어택까지 커버를 해주면 완벽한 그런 리드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취약한 샘이 지금 가장 취약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고 있고요. 다른 선수들이 어택을 하겠죠. 아우디가 어택을 하고 파운트가 가기 때문에 파운트를 쫓아가는데 샘은 저를 받기 때문에 쉴 수 있고요. 또 아우디는 혼자 지금 솔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낮은 상태고 파운트는 다른 팀들이 쫓아갔으면 저도 쫓아갔겠죠. 뒤에 보면은 팩이 좀 어수선했기 때문에 제가 슬쩍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팩에서는 저를 놔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쓱 한번 가보는 건데 뭐 뒤에 보면은 한 명이 헐레벌떡 쫓고 있죠. 누굴까요? 네, 당연하게도 파운트죠. 이렇게 큰 가속을 시켰기 때문에 저 선수의 체력도 좀 깎인 게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500 정도로만 천천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체력적으로 피니시할 때 문제가 됩니다. 벤이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내줘도 되는데 뭐 바로 앞에 에이펙스가 또 가속하니까 맞춰서 또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 보면 펠로톤하고 갭이 완전 생겼죠. 급가속 안 하고 이제 슬쩍 가는 어택이 이런 식으로도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뒤에 라이더는
팀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펠로톤에 있으면은 뭐 50분의 3, 50분의 2이 정도의 확률인데, 지금 이렇게 B로 가면은 뭐한 6분의 1 이런 확률이기 때문에, 가자, 가자 하다가 저희가 안 들어주니까 지금 혼자서 나갔는데,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나가는 건 약간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방어를 해주고요. 이렇게 나오는 어택이나 브리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은 방어하고요. 또 방어를 하죠, 이렇게. 제가 나서서 이렇게 다리를 쓰면서 방어를 하면은 뒤쪽에 있는 쌤은 좀 그룹으로 같이 오면서 다리를 이제 아낄 수가 있고, 마지막 스프린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포인트를 확보하면서 리그 순위를 이제 3위에서 2위로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방어에 이제 나서주는 게제 역할이고요. 이제 지금 프림랩이 이제 막바지인데, 쌤이 좀 성급해요, 항상. 좀 다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잡아줄 수 있었는데, 다른 선수를 쫓아서 바로 나가버린 상황이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라이더들이 한 6명 정도 있죠. 여기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 자리가 제일 좋은데, 쌤이 지금 세 번째 자리로 올라가 있고, 제가 여섯 번째 자리죠. 그래서 제 자리가, 여기서 제 자리가 지금 사실은 제일 완벽해요. 근데 쌤은 좀 앞쪽에 있고, 이러면 제가 리드아웃을 해서 올라가기가 좀 애매하고, 좀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한 명씩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리드아웃을 안 하고 있죠.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이제 선두의 속도가 너무 느려졌고요. 이러면은 파워를 써서 선두까지 올라오는 이점이 다 사라지고, 펠로톤에서 이제 쉽게 있던, 편하게 있던 스프린터들이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단 반응을 하긴 하는데, 쌤은 또 혼자서 지금 바람 맞고 있고요. 하필이면 또앞 선수가 또 갭을 냈죠. 그래서 제가 가야 되나? 쌤이 가야 되나? 쌤을 제 뒤에 붙여야 되나? 이거 고민하다가, 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자리를 더안 쓰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작전 실패죠. 이제 더잘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미스가 났죠. 지금 앞에 보시면은 BA가 두 명이 나갔고요. 그래서 쌤이 지금 도와달라고 손을 들었죠. 제가 지금 앞쪽으로 도와주려고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안 따라가도 조금 괜찮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나가려다 보니까 또운 좋게 걸려가지고 되게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쌤이 절 부른 게 오히려 더 좋았죠. 오늘 파운트 전략은 확실해요. 이렇게 제가 나가면 바로 어택을 하죠. 제가 또 이제 그래서 붙어주고 있고요. 어림도 없지. 감히 날 이런 거죠. 그래서 붙어 가는데, 제가 붙은 걸 봤는데도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맞나? 얘가 날 데려가면은 후회할 텐데 싶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뒤를 보더니 다시 속도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던 속도를 그대로 그냥 이어받아서 조가 나가죠. 어택이라 보기에 좀 애매하고, 하지만 또 갭은 또 생겼죠. 슬쩍슬쩍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보면은 바로 앞에 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샘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랑 좀 관계도 좋기도 하고, 굳이 잡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두 바퀴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운트에서 앞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또 정치질도 중요한 게, 이제 팀 간에 좀 우호적인 선수가 나가면 또안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리그 포인트상 저희 팀한테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놔줄 그럴 명분도 되고요. 그래서 속도 보시면 28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느려졌죠. 서로 파운트는 저희를 보고 견제하고 있고요. 저희는 파운트를 견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팀들은 또 저희를 보고, 파운트랑 저희 팀둘 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느려진 거고, 좀더 똥줄타는 파운트가 나가죠. 그래서 쌤은 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거 바로 안 쫓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고, 좀 보다 보면은 뭐 다른 팀에서도 무조건 나올 선수가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 초록팀도 쫓고 싶어 하고, 이제 아우디가 가죠. 아우디가 가주면, 네, 이것이 바로 EJ. 적의 적은 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좀더 뒤에서 쌤이 좀 다리 좀 비축하고 마지막 스프린트 노리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앞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팀도 이제 검은 라이더들이에요. 검은 저지. 그래서 공세에 나서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어택이 나올 때마다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쌤이.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진 못했지만, 지금 캠을 보니까 좀 너무 낭비를 좀 많이는 하기로 했어요. 아우디 라이더를 잡아주고, 이제 프리미어 팀에서 앞에 있는 파운트 한 명을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 제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 좀 도움 선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가는 거고, 조언은 보내도 되는데, 파운트는 저희랑 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파운트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끌고 있다가 이제 벤이 나와서
벤이 이제 내가 다 끌고 죽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벤이 나와서 끌고요. 앞에 보면은 갭이 작은 것 같은데 저희가 천천히 관리를 하면서 앞에 있던 파운트 선수를 최대한 늦게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자기 팀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카운터를 합니다. 이거 뭐 갭을 닫아버렸어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좀 열어줬고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커버를 해야 돼서 제가 파워를 좀 쓰긴 했지만 그래도 가서 바로 붙어주고 있죠. 성공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뒤쪽으로 팔하고 몸통 사이로 슬쩍 봤는데 실패했다는 걸 알았을 거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워를 쓰면서 지금 앞에도 계속 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피니시에서는 다시는 볼수 없게 되겠죠. 이제 잡은 상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택을 잡았기 때문에 카운터가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나올 걸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뒤를 보면서 기어를 제대로 놓고 나온 어택을 커버할 준비를 하다가 네, 역시나 파운트가 또 나오죠. 그래서 또 붙어주는데 프리미어 팀도 나오고 해서 한숨 돌리면서 다시 붙어가고 있죠. 이것까지 다 제가 나서서 이제 커버를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와주는 선수들이 있으면은 뒤로 붙는 스무스하게 뒤로 붙는 그런 식의 라이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있는 파운트 라이더는 이제 프리미어 팀에서 잡아줄 것 같고요. 또 그러면 또 파운트에서 또 제어택이 나오겠죠. 그리고 시야를 보면은 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조가 우승을 하는 거는 CC가 되겠고, 패에서 팩 스프린트로 자존심과 2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뒤쪽을 보면서 이제 샘을 찾고 있어요. 왜냐면 샘은 리드아웃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앞쪽에 있는 파운트를 파운트가 쫓더라고요. 그래서 지네끼리 또 리드아웃을 두 번째로 또할 건가 봐요. 그래서 우측 후방에서 샘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데리고 나가려고 좀 붙어주는데, 좀 되게 카오스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이니시에이티브를 안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직감적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샘을 그냥 버리고 제가 바로 스프린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운트 뒤쪽을 보고 보면은 소리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파운트 선수인데, 림도 없지. 제가 이제 스프린트를 가져오면서 팩 스프린트 2위를 가져왔고요. 앞쪽에 있던 지금 앞에 보이는 조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저도 물론 잘 타요. 엄청나게 잘 탔고, 지속주도 엄청 좋은 선수인데, 모두의 견제 밖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조가 또 우승을 할 수도 있었죠. 아쉽게 샘은 1포인트만 추가를 하면서, 저는 2위랑 더 격차가 커지면서, 이제 확실하게 1위를 확보를 하고, 이제 2위랑 3위의 싸움으로 구도를 만들어냈던 레이스였고요. 저는 뭐 도움 선수 역할을 하다가, 뭐 얼떨결에, 마지막 스프린트에서 좀 직감적으로 기회를 좀 캐치를 했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